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75%였던 기준금리는 2.2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요. 달러 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선택했습니다. 단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기준금리가 2.25%가 됐네요. 네, 네, 맞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인지라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전에도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0%였어요. 네. 채권 전문가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0%였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 답변도 64%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향후에 1년 물가 상승률인데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1.5%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은 총재가 부재했을 때 25BP를 선제적으로 올린 거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도 50BP 올린 거는 당연한 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축통화국 달러죠. 달러인데도 금리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준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당연히 이탈돼서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가 역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일단은 연준은 지금 연말에 점도표라고 하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하나씩 점을 찍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금리 수준에 연말에 가 있어야 되는지 그 생각을 나타내는 게 점도표거든요. 근데 이게 5월만 하더라도 3% 이상의 금리를 찾았던 사람은 전형적인 아주 강세 매파죠. 블러드 총재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6월이 되니까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졌죠. 그만큼 투자 시계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금리 결정은 좀 잘했다라고 보이고 향후에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인상 부분을 한은에서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가오는 28일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번에 빅스텝을 선택하더라도 네. 기준금리는 역전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딱 세 차례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 번 다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점도표가 지금 3.5%까지 네.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예측되는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백악관에서 미리 좀 시장에 너네 충격 받지 마라고 약을 쳐놨어요. 8.8% 나올 것 같다. 근데 9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의 데이터는 아웃 오브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 철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치는 이유는 뭐 한 가지죠. 바이든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11월에 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심을 달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런 발언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에 75BP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3.5% 수준 맞추려면 나머지 세 번에서 전부 다 50BP씩 인상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이 그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정말로 그 미래를 불투명하게 봐서 팔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정말로 캐시카우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매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긴축이고 정말로 경기 침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지분율이 높은 것들을 빨리빨리 팔아서 나가자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환율의 강세가 됐을 때 또 원달러 환율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물가 상승도 또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요. 지금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네. 빚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네. 네, 많죠. 가계 부채가 지금 이렇게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네. 지속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좀 결과물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리, 장단기 금리의 역전, 2년물과 10년물입니다. 미국. 그런 부분들이 장중에 두 번 정도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는 항상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부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빠르게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빚, 이자 비용이죠. 그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영끌에서 내가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샀는데 그 이자가 정말로 그 당시보다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연동돼서 정말로 5%, 6% 올라갔을 때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매라던가 공매 이런 쪽들로 나오게 돼요. 그거는 근데 경기 사이클 상에서 어쩔 수 없는 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 스탁론, 신용, 미수 이런 거 사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인플레이션 픽아웃 했어. 경기 침체 우려 어느 정도 덜었어.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좀 같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금을 대부분 소진하시고 빚까지 얻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